오늘 조기 폐차 성능검사 왔습니다. 드디어 제 산타페 차량이 조기 폐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보조금 300만원 받는 게 있어가지고 조기 폐차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요게 차량이 2006년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7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차가 거의 다 썩었죠. 여기 보면은 이 차체가 부식이 심합니다. 아주 차체가 이쪽도 다 썩었어요. 이렇게 저쪽도 좀 그렇고 여기 다 썩어가지고 이제는 뭐 이거를 수리해서 쓰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이게 저랑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중고로 사가지고 그때 한 1500만원 주고 샀나? 한 5년 모은 차를 1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제가 한 12년 정도 탔어요. 이게 산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에 이제 뭐 밭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니까 이륜 구동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4륜 구동으로 바꾸고 가서 이제 밭에서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얘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사가지고 수리비만 한 1000만원? 네, 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엔진도 갈았고 미션도 갈아열고 자동 변속기 그것도 갈고 이제 4륜 구동 변속기 그런 것도 갈고 지금 이제 수리 안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지금 폐차시키려고 이제 생각해서 전년도부터 이제 이거 폐차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5등급 이게 노후차인데 5등급 노후차는 그 정부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급해 준대요. 그래가지고 정부 보조금 받으려면은 올해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이제 신청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거의 결정이 한 달 지나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한 달 이내에 이제 폐차를 하면 됩니다. 이게 조기 폐차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두 달 이내에 폐차를 하고 4개월 이내에 이제 신차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진행해 보니까 이게 조기 폐차 결정이 나고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거의 2주에서 3주 걸려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제 폐차를 진행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새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는 신청을 하면 최소 7개월 뭐 1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 시청에다가 연장 신청서, 신차 구입 연장 신청서를 쓰면 돼요. 여기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이게 다 날아옵니다. 폐차 결정 통지서 이렇게 날아오면은 거기 안에 서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어디 가서 성능 검사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가까운데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성능 검사 받고 이제 폐차 시키려고 합니다. 자, 가서 접수하고 검사하고 그러겠습니다. 오니까 저 조기 폐차 결정 통지서 그거 받아갖고 보여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등록증 요거 보여주면 됩니다. 아, 이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요거 차 놓고 가면은 자기네가 폐차까지 다 해준다고 그 다음에 시청에다가 서류까지 통보 다 해준답니다. 비용 없이. 이게 이제 폐차 진행하면은 이게 돈이 좀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가져가면은 기존에 이제 거래했던 정비소 사장님이 자기가 조금 더 비싸게 받아준다고 이거 폐차 그냥 일반 폐차 진행하면 뭐 40만원? 뭐 그렇게 주면 잘 줍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자기가 100만원 이상 받아주겠다고 성능 검사 받아가지고 오면은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가 나머지 처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 있으면은 그런 데서 조금 값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 등이 하나 안 들어준다. 아, 이제 폐차 시킬 거예요. 아, 조기 폐차. 조기 폐차. 네, 성능 검사하는 거예요. 된 거 있어요? 네네네. 아. 지금 이제 자동차 폐차 시키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차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도 이것저것 좀 보시나 봐요. 오늘 이제 보고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 네, 이 차는 오늘 마지막 운행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폐차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유, 지금 25만 탔는데 얘가 12년 저랑 같이 탔습니다. 연식은 2006년식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17년도 정도 됐거든요. 바이바이 해야 됩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고생했다. 내일 점심 때면 아마 말소촌 옵니다. 아, 내일 점심 때요? 네, 말소촌 오면 그거 해서 이제 그거 들고 같이 해서 서류해서 시장에 가시면 됩니다. 네, 아유. 야, 이 차가 그래도 저랑 12년 탔어요. 12년. 야, 중고차 사가지고. 사장님이 엔진이랑 뭐 미션이나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타고 다녔는데 뭐 차체가 이제 썩고 이제 이래가지고 노후돼가지고 옆에 옆에 아내 온 선생님? 네. 그때는 폐차 시켰는데 우시더라고. 울어요? 네. 마지막 사진도 제가 찍어드렸어요. 아, 진짜? 아, 저도 사진 하나 찍어줘요. 이렇게. 고생했다, 이래서. 고생했다. 어, 잠깐만요. 아, 이거.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얘가. 그니까요. 제가 강원도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륜구동 필요해가지고 산에 가니까 밭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 언덕배기래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그거 중고차를 샀었는데. 야, 얘가 돈 많이 벌어줬어요. 네. 고생한 흔적이 많습니다, 차가. 고생한 흔적 많죠. 다 기스 가고 막 사려 다니면서 막 이래가지고. 생생한데 아직 안에는. 네. 이 밖에만 이제 좀 차체가 나올 거 이래가지고. 아직 현역으로 뜰만한데. 네, 아직 현역 뜰만한데. 또 매연 정책도 있고. 네, 매연 정책 조기 폐차 그 지원금 네. 뭐 받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까지밖에 안 된대요. 네. 예산이. 네. 아마 올해. 내년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는 거죠. 폐차 시켜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자 좋은 데로 잘 보내겠습니다. 네. 좋은 데 보내주세요.